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64세가 되는 예비역 중장이자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인 전인범 장군이 한국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한국의 국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전인범 장군이 정확하게 지적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핵심 주장을 발췌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묻습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인 러시아가 25위인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합니다. 전인범 장군의 답입니다.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병력과 무기 숫자로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데 병력의 질이나 훈련 정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991년 독립 이후에 민주화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러시아에게 더는 반민주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또다시 김태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의지와 기세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인범 장군의 주장입니다. 국방 문제에서 의지와 기세는 전투력과 바로 직결됩니다. 최근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군의 군기 부족에서 비롯됐습니다. 군기 문란 부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 바로 민간인 학살입니다. 다시 김태우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전인범 장군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흔히 북한의 포가 아무리 많아도 서울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마리오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현대전에서 재래식 폭탄이 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김태우 기자가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아마도 군필자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런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있는 북한과 공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의지할 게 미국의 확장 억제력 뿐입니다. 주한미군은 확장 억제의 상징입니다. 자주 국방 능력을 키우는 것과 별개로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면 러시아가 공격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상시 훈련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실제 훈련입니다. 실사격 훈련을 못합니다. 대포도 쏠 수가 없고 탱크도 못 쏩니다. 항공기 폭탄 투하 연습도 어렵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덩치 큰 무기들은 밤에 다녀야 됩니다. 낮에 다니면 눈에 띄어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야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격장 근처에 소음 문제로 못합니다. 사격장 근처 사는 분들에게 원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훈련을 충실해야 됩니다. 훈련장이 축소된다면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도 많아져야 됩니다. 다시 김태우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 50조 가운데 훈련비의 1%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범 장군의 주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빗대보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러시아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좋은데 쓰질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을 잘 봐야 됩니다. 북한군은 군복이 단 한 벌입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소총, 기관총, 다목적 로켓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제블린과 비슷한 불세란 무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코아넷을 모방한 무기입니다. 또 스티엄과 비슷한 어깨에 견착식 무기인 SA-16 화성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탄 종류를 여러 개 장착한 RPG-7도 갖췄습니다. 군복은 한 벌인데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무기로 한국의 전투기 탱크 대응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한국군이 하력에서 절대 북한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초장비도 부족합니다. 야간 투시경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고가도 아닙니다. 또 휴대폰 강국인 한국군이
카톡으로 작전 계획을 주고받습니다. 작전 보안을 몰랐을까요? 정신력이 해이해서 그랬을까요? 무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계 6위라는 것이 큰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태호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은 예비군만 약 310만 명, 세계 2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전인범 장군의 단호한 설명입니다. 우선 총이 300만 정이 안 됩니다. 예비군 3명당 총이 한 자루입니다. 그것도 30년 이상 된 게 대부분입니다. 총 치안율을 높여야 됩니다. 헬멧, 보안경, 청력보호구 같은 기초무기도 절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 도구 지급과 훈련입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게 아니라 지혈법을 배워야 됩니다. 전쟁에서 팔다리가 잘리거나 총상으로 몸에 구멍이 생겼을 때 출혈을 막는 법을 다 배워야 됩니다. 지혈만 잘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인범 장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비 50조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 건가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무심하고 무능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침에 대비해야 될 국방비 수준이 이 정도면 내침인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아리란데 외침을 대하는 그런 국방 문제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